오늘은 강원도 가는 건가? 뭐 강원도 가는 거 처음이지? 제일 장거리인가 봐. 9시 52분. 피곤하면 그냥 가다 쉬자. 끝까지 가지 말고. 야, 경인고속도로 처음 타네 이걸로. 그루즈기는 잘 모르겠어. 그루즈 가이를 많이 했어. 이제는 소소한 거 이제 거기다 했었는데 라디오도 이제 잘 나와. 야, 나 라디오 진짜 마음에 들어. 케이에스하동 오랜만에 왔네. 이 차들은 다 어디 가고 있는 건가? 오늘 춘천 휴게소 코코넛 2 캠핑카도 있네. 거의 춘천 다 왔는데 여기는 휴게소가 작네. 휴게소가 작아. 아, 여기 춘천. 춘천 휴게소 여기서. 들이 뭐가 있어? 맛있어. 나 먹었어 아까. 나 저기 먹어. 다 못 먹어. 냉겨. 못 먹어. 한번 먹겠어. 어? 아, 춥다 좀. 지금 틀어놓고 딴데. 아우 전에. 같이 먹어. 밥 먹어? 오늘 오빠 어떻게 해? 할 만한 약간으로? 여기 사람들 많어. 차들이 너무 많아. 무단 1.5주. 뭐또 아시는 선배님들이 캠핑하는 사람들 나와가지고 부러웠나봐. 발전기를 해야 되겠네. 하늘이 오늘은 막네. 우리가 이렇게 맑은 적이 없었군. 발준비를 대략 하고 춘천 닭갈비 먹으러 가야 돼. 인버터 끄고 펌프 끄고. 아니야. 풍경 닭갈비 첫 번째. 나? Go go go. 춘천 닭갈비 먹으러. 차가 많은 건 아닌데 그 차 주차장이 엄청 좁으니까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나 봐 차들이. 푸릇푸릇하네요. 날이 좀 그런가? 그렇지, 이런 날 별로 없는데. 살려가지고 지금 작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풍경 닭갈비. 사람 다 많다. 여기도 사람 많네. 50년 전통. 우리 그때 뭐 먹었어? 여기 마법스는 안 팔아? 풍경이 높다 대 하늘 아래 2층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닭갈비 2인분 드세요. 이렇게 들고 가기 좋은데.
뜨는 왕천이. 뜨는 동네라며 여기가 신부. 이제 거리 나왔다. 뭐야? 감자가 저거. 어, 그래. 내가 가서 감자 빵만 사오고 오빠 잠깐 어디 서 있을래? 요정님. 요정님 맞네, 요정님. 어, 내가 가서 감자 빵 사올게. 그럼 잠깐 여기 서 있어. 오는 길에 사야 되나, 내일? 내일 일로 안 올 수도 있잖아. 오, 예쁘다, 산. 아, 옛날에 여기 넣었던 것 같은데. 차 엄청 많네. 맛있는 데인가 봐. 여기 자체 길도 너무 예쁘다. 숲속길. 아우, 나 우리 남편 덕분에 이런 데도 오고. 아우, 나 결혼 잘했어. 나 결혼 잘했어. 나 결혼 잘했어. 남편 최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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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최고. 숲속길 너무 예쁘다. 이게 왕겹 벚꽃이래. 어, 좋아. 주차장 서 있네, 여기. 좋아. 방금 왔어? 응. 한 자리 있는데. 끝자리 나무 밑에. 소양강을 처음 오는 우리 정부인. 경치가 뻥 뚫렸네요. 여기서 이제 배 타고 절로 들어가는 거야. 나무 색깔인가? 너무 좋지. 깨끗하게 그냥 그지. 야, 여기까지 들어왔어. 주말인데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별로. 이건데? 배 타는 거. 7,000원. 왕복 7,000원. 시간. 지금 2시잖아. 좀 전에 떠났나 보다. 2시 반짜리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25분 남았어. 그 위로 다시 올라가서 앉아있을까? 아니면 저희 한번 갔다 올까? 그래도 그렇게 땡볕이 아니야. 아니, 그렇게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어떻게 여기를 안 와봤어? 여전히 서 있는 소양강 천엽 저기까지만 갔다 와. 오, 경치가 아주 좋다. 오늘 어디 더 가지 말고. 날씨가 시원하네 아주. 괜히 다 무슨 네. 감사합니다. 가. 가 떠나기 전. 떠나면 돼. 여기 앉아. 앉아 여기. 운항 중에는 가급적 자리 이동을 삼가며 본 소양호는 수도권의 숙소원으로. 그래도 어저께 어지럼기가 있었는데 아침에라도 좀 자서 다행 아니야? 기마귀가 신의 한 수야.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한잔 먹을까? 일단 보고 목말라. 어? 어, 길 있네? 캠핑카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이 길인가 본데? 길 있나? 이 길이잖아 도로. 어? 길 있네? 저 화장실 아니야? 모르고. 팥빙수. 일단 한번 갔다가 한 바퀴 돌고 4시쯤 나와가지고 팥빙수 한 그릇 먹고 30분 앉아있다 나가도 되잖아. 들어가셔. 감자 전에 동동자 한잔하세요. 네. 하나 정도 잡숴보시고 여기서 이 길을 올라가셔야 되니까 오세요. 알아보러 갔다니까. 저 어? 여기 어. 할머니, 할머니, 뒤에 있네, 할머니. 거기 많이 가. 옛날에 거꾸로 왔지? 저 산을 넘어서 왔다니까, 저 뒤에 산을. 걸어서? 그럼, 걸어서 저 들어.
이 지금 이때 색깔이 제일 너무 예쁜 것 같아. 야, 뻥 뚫렸다. 신났어. 그냥 그 우리 하나 사면 될 것 같은데? 어? 물 있나? 우리 한 잔 마시고 갈까? 2,0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중에 있는 게 신기하죠? 아니, 저거 저렇게 타고 내려왔어요. 일로 줘. 물 내가 들을게. 천천히 가. 급할 것 같으니까. 그렇지, 강원도야. 요즘 여름에도 올만하겠다. 나무 드물져가지고. 돈 내놨다. 그지? 2,000원. 이야. 어, 들어가도 되나, 안 해도? 풀어놨네. 여기 씻어도 되는 데네. 풀어놨으니까 여기까지 가서는 씻으라는 얘기 같은데? 이야. 이야. 어, 차가워. 그래. 그래서 깜짝 놀라. 발도 산 거. 공주 사화. 어? 네? 어? 이거 공주 차인가 봐. 먹어봐요. 어, 불이야. 노력하는? 야, 폭포네. 야, 이거 멋있다. 봐봐, 폭포. 오, 이게 구성지구야? 좋네. 아. 와, 멋있다, 여기. 야, 멋있네. 다 왔네. 타고? 어, 엄청 타고. 맛있는데? 시원하다. 이 맛은 더 좋은 것 같은데? 그 공죽을이래, 공죽을. 공죽 어디 갔지? 근데 지금 어디 가도 이렇게 푸릇푸릇할 것 같아, 다. 끝났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근데 다 어디 가도 5,000원 아니야? 지금 들어오면 언제 나가지? 직접 내가 사는 세트가 없나 볼게 해줄까요? 아니면 두릅으로 바꿔줘? 아니면 그냥 다 두릅으로 바꿔줘. 저기가 좋잖아. 두릅을 또 갑자기 사? 어? 두릅 향긋할 거 맛있을 것 같아. 자기도 먹을 거잖아. 그럼 먹지. 올라가서 좀 앉아있다 가도 되겠다.
수. 여기 어디야? 공기가 너무 좋아. 달이 떴네. 소양강댐. 이거 안에서 해 먹어도 돼. 그거 그냥 덮어놓는 거잖아. 응. 그냥 한 판 딱. 로제 호가든? 누군 것 같은데? 오, 맛있게 익었어? 그러니까? 물이 좀 있어야겠네. 뜨겁지? 맛있어. 머리도 이쁜 것만 해가지고. 새우라면. 한 판 갖고 성이 안 차. 두 판 먹어야 돼. 나 혼자 다 먹었나 봐. 저게 엄청 효과가 좋아. 저 연기 빨아들이는 거 봐. 저게 개인이 있는 게 아니구나. 많이 먹어가지고 껍데기가 소복해졌어. 새우라면 뭐 끓이는 거 줄였어? 딸기를 또 먹어줘야 되겠네. 할 거면 여기 앞에 있는 이 세븐일레븐에서 어쨌건 필요한 물품 다 사가야 될 것 같아. 이쪽은 없어. 그 유명한 감자빵 아침 일찍 사람이 별로 없나 지금. 감자빵이 아직 안 나온 거야? 빨리 와. 빨리 와. 10시부터네 10시. 막 쓰는 거야 무조건? 이렇게 줄 서서 사는 건가 봐. 저번에. 남 사는 거 그대로 사. 이건 잘 안 산다. 이제 이것도 많이 남았어. 보통 이거 두 개랑 황화파이드. 이거 두 개하고 저 감자빵 한 박스 사면 될 것 같아. 이거는 맛봐야지. 이게 이거야. 그러니까 안 뜯을 거다. 우린 먹을 거고. 하나 사고 사로 사. 내가 줄게. 저기로 가. 이거 춘천 감자. 되게 오래 걸렸네. 엄청 오래 걸린 게 그 빵 살 때 음료를 같이 샀어야 되나 봐. 다 포장해서 가는 사람이 많아. 만져봐. 빵이 따끈해. 따끈하지. 꽃 냄새. 내 것도 있어. 감자네. 감자네 감자. 감자네 맛있네. 서리태 라떼. 새가 날아와가지고 먹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래. 감자빵 내 먹는다? 감자 되게 맛있는데? 먹어봐. 많잖아 지금. 뭘 해도 이렇게. 그냥 안 잘려 잘. 되게 지저분하네. 맞아. 이게 뭐 인절미? 인절미 크림인가? 뭐? 인절미 수빈. 인절미 맛 난다. 근데 감자빵이 좀 맛있어. 이게 물맛.
아닌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가겠겠지? 통화한다. 그런 것 같지. 가자 이제. 가평역에서 크네. 귀여운 카카오. 여보. 빨리 가자, 저기. 오, 요트? 하이패스가 지나가지 못했구나. 저